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대략 열흘 정도 기간 동안에 코딩하는 내용은 지금 뭐 팀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팀워크라 그러나요? 개발자들 간의 팀워크는 배려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초심플하게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체킹하고 공유할 수 있는 조그마한 보드를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시트죠. 그래서 제목은 국가 간 방역 협력을 위한 표준 전자유권 코딩이에요. 그리고 목표는 이런 목표이고 그리고 진행 상황은 이렇게 각 항목별로 나눠서 지금 몇 개 항목인가요? 대략 11개 항목 별로 나눠서 진행률을 이렇게 표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하루에 한 건 정도씩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 완성된다면 완전 100%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진행률이 100%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80% 지금 현재 혹은 60% 이렇게 매일같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을 체킹을 하고 비워진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팀워크를 구성해서 팀을 구성해서 팀들 간에 팀 내부의 개발자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코딩 기간은 이 기간이고 그리고 2차 코딩 기간은 아마도 요 팀들이 개발 참여할 수 있는 개발자들이 조금 확보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2차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앞으로 열흘간 지난 이틀간과 그리고 앞으로 열흘간 진행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목표는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코딩의 목표는 significant data of quarantine 방역과 관련된 유의미한 데이터를 각 국가 그리고 관련된 파티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significant라고 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등이하죠. 유의미하다. 유의미하다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쓰여요. 회계학에서는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회계 비용 대비 회계 효용에 따라서 어떤 것을 장부에 기록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significant라고 그러고 그리고 보통 학술 논문에서 significant라고 하는 것은 연구 결과에 연구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를 또 significant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방역과 관련돼서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각 국가들과 그리고 관련 단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능한 신속하게, 가능한 빨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글로벌한 방역과 그리고 출입국 관리 프로세스를 표준화된 그런 방역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역시도 significant, 유의미한 투자입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유의미한 투자 없이 바로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 구축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뭐 비싼 장비가 투입되어야 된다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국가는 뭐 10개나 20개밖에 안 되겠죠. 그렇지 않고 200개 국가가 뭐든, 그죠? All more than 200 nations are expected to apply 혹은 to accept our system without significant 다시입니다. 어떤 유의미한 예산 없이도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해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가 국가라든가 기타 어떤 단체나 조직에 의해서 오용되지 않을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시스템 내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프라이빗 데이터, 퍼스널 데이터를 어떻게 각국 정부들이 쉽게 접근한다거나 그렇게 못한 어떤 방법을 제시할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이 시스템 내에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은 가능하면 이상의 이러한 과정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코딩 목표이고 앞으로 열흘간 코딩을 진행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저께와 그저께는 유저 트랜잭션과 many to many relationship을 구성을 했었죠. 구성을 했었고 그리고 어제는 로그인 모듈과 세션 모듈, 그죠? 그리고 and session 모듈입니다.
세션 모듈과 로그인 모듈 이용해서 시큐리티. 그죠? 홀 시큐리티입니다. 시큐리티. 웹의 시큐리티를 위해서 이런 모듈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60% 정도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릴레이션은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그런 다음에 다음에 이어서 오늘 또 올라갈 내용이 이 로그인 모듈, 우리가 구성했던 로그인 모듈과 라이브 뷰 모듈 간의 연결입니다. 로그인 모듈은 얘는 뭐예요? 시큐리티 모듈이에요. 시큐리티 모듈이고, 그리고 라이브 뷰 모듈은 유저 인터페이스 모듈입니다. 이 두 개의 모듈을 서로 연동을 시키 지금 따로따로 구현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구현되어 있는 것은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오늘 진행을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이만큼 진행을 했고 남아있는 부분 있잖아요. 남아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비고의 비고의 적도로 이렇게 구성을 해뒀습니다. 이 그러니까 the rest of the code will be written after in actor calls. 그러니까 우리 액토 강좌가 있어요. 액토 강좌, 피닉스 액토 강좌가 있는데 이 강좌 녹화를 끝마치고 난 뒤에 나머지 코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완성하도록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 부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 부분이 상당히 정교한 부분이 좀 들어가요. 정교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액토에 대해서 정규 과정을 하진 않고 조금씩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지식 수준 가지고는 완성하기에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토 코스를 마시고 있는 대로 진행할 겁니다. 액토 코스는 언제 하느냐니까 보시면은 쭉 내려와서 여기 있죠. 대학과정 5D에서 프로그래밍 액토 빌드 데이터베이스 앱스 인 엘릭스 포 스케일러빌리티 앤 퍼포먼스 이 과정을 마치고 요 녹화, 그죠? 요 녹화가 아마 4월 말 정도, 4월 말 예정입니다. 요거 마치고 난 다음에 요 부분은 완성하도록 이렇게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비고는 딱히 뭐 다른 비교 내용이 없어요. 거의 거진 완성을 했고 아마 오늘 중으로 100% 완성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연결하고 다음에 세션 모듈인데 세션 모듈은 유저를 클래스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웹에 접속하는 우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나이, 성별, 국적 등등을 우리 시스템이 바로 분석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도록 세션 모듈을 작성이 돼요. 이건 비교적 간단한 작업입니다. 요거는 내일 처리할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다섯 번째는 팝서 코드를 작성이 됩니다. 팝서 코드는 뭐냐니까 퍼블리케이션. 얘는 뭐냐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determine what data shall be sent to which parties. 어떤 데이터가 어떤 파티에 전달될 질을 결정하는 알고리즘과 관련된 모듈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번 주에 코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모듈도 구성을 해요. 트랜잭션 모듈은 말 그대로 일종의 전자상거래입니다. 이커머스. 갑자기 이커머스가 왜 나오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모든 시스템의 시작은 이커머스로부터 시작됩니다. 홍길동이 제주도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구매하는 순간, 구매하는 시점부터 이 방역체계 전자여권이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홍길동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구매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되겠죠. 이것도 이번 주에 완성을 합니다. 100% 완성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마 한 60% 정도 완성을 하지 싶습니다. 다음에 뱅킹 모듈도 구성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번 주에 끝나지 싶어요. 뱅킹 모듈은 마찬가지죠. 홍길동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돈을 표를 샀다 그러면 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잔고, 돈을 그 대한항공의 잔고와 홍길동의 잔고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미그레이션 프로세스, 공항에서의 입출국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보고 신원을 조회하고 뭐 등등등등 지금 공항에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출입국 관리사무소, 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하는 작업, 그것을 코드로 구현하는 거예요.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 퍼스널 데이터, 퍼스널 데이터베이스 DB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느 한 개인의 모든 정보를 기록할 데이터를 각 개인별, 각 사용자별로 하나씩 할당하는 거예요. 그게 퍼스널 데이터베이스이고 이거는 PostgreSQL로 구현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the owner of all the data is a
domain who generate who create 스탬.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든 사람이 데이터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이거 상당히 좀 정교한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상당히 좀 기존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럼 그 엑스레이 데이터 사진이 누가 저장하느냐니까 병원에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죠? Who owns라고 해야 되겠네. 지금으로 보면은 내가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가 사진이 병원에 있다는 거죠. CT나 MRI가. 그런데 우리 시스템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시스템은 내가 사진을 찍었으면 그 사진의 주인은 나예요. 병원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병원도 내 허락을 받아서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사진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려면 각 개개인이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버스를 타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등등의 모든 활동들이 그 개인의 각 개인의 DB에 저장이 되도록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이상의 시스템을 우리가 실제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돌리는 거는 클라우드에서 돌릴 겁니다.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서 돌릴 거예요. 그래서 폴팅하는 과정도 하고, 그리고 관련된 머신러닝 모듈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객의 얼굴 안면 인식이라든가 지문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머신러닝 모듈이죠. 이 머신러닝 모듈은 기존에 작성되어진 머신 모듈들을 그냥 가져와서 우리 시스템에 폴팅만 할 겁니다. 라이팅이라기보다는 폴팅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대략 4월 한 10일까지 진행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행률을 오른쪽에 이렇게 녹색바로 표시를 쭉쭉 해놔 매일같이 하나씩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100% 완성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조금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요만큼 한 칸만 나갈 수도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완성을 해야 됩니다.